주 오셔서
인사. 네, 저희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G2G 캠프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캠프 동안은 안 아팠는데요. 다녀와서 다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결석도 많고 한데 다시 한번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는 저희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짧게 소감으로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았던 프로그램은 성령 대망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점점 울컥한 기분이 들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느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배가 그냥 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G2G 캠프도 그저 그런 캠프라는 생각으로 참여했었는데 이 성령대망회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고 남은 캠프 기간이 정말 기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성령대망회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대망회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전에는 울컥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울컥하는 감정이 들어서 살짝 놀랐고 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좋고 주여 삼창을 할 때 전에는 어른들과 같이 해서 살짝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크게 외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또래들과 같이 외칠 수 있어서 마음 놓고 온 힘에 다해 부르짖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령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더 힘차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캠프가 끝나고 생각해보니 전에는 기도할 때 그냥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또한 방언도 받았어요. 그 테라 재밌었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물놀이였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물총놀이를 하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방학기도를 할 때 정말 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성령 대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리고 실패했었는데 성령 대망회로 깨달음을 얻었고 찬양을 할 때 기쁨을 느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했던 프로그램 이후 친구들과 친목을 터지는 시간을 지녔습니다. 전에 했던 물놀이보다 친구들과 함께 했던 이 물놀이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은 낮잠 시간이랑 테라피 잠을 별로 못 잤는데 한 시간 푹 자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해보라 해서 짜증났는데 생각해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난 일을 깨닫게 돼서 고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도용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하던 거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잘 알 수 있어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아이들이 네, 저희가 G2G 캠프 동안 정말로 좋은 날씨 많이 염려했었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너무나 뜨겁지도 많이 덥지도 않은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200명이 넘게 왔는데 한 사람도 다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성도님 여러분 또한 보이지 않게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번에 정말로 풍성하게 많이 먹고 마시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교사와 저희 학생들 대표로 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